갑진년의 7월인 신미월은 신금을 기준으로 갑목은 정제가 되는데요. 이는 재물을 얻는 안정적인 운을 만나며 소띠는 이를 놓치지 않고 한 달간 재물 활동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어떻게든 재물을 형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각 나이별로 양력 7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1997년 정축생 소띠는 허세를 죽여야 길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소리를 떵떵 치거나 호언장담을 하고 허세를 부리면요. 일은 일대로 망하고 내 이미지도 같이 망가집니다. 7월에는요. 내가 자신 있는 것은 과감하게 나서되 자신이 없는 부분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한 달 동안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은 아니고요. 도전도 포기도 쉽게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솔해지는 것이지요. 특히 이 운세가 들어오면 핑계를 대는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기 쉬우니까요. 모쪼록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고 계속 고 할지 아니면 스탑 할지를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5년 을축생 소띠는 오랜만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달에는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만 드렸는데요. 7월에는 운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발도 아주 좋을 겁니다. 호재가 자주 있는데요.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윗사람에게는 신뢰를, 아랫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거나 동료와 상부상조하고 있었다면요.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거나 최고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평소 인간관계가 중요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주변 사람을 잘 챙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을축생도 매사에 심사숙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좋으나 상황과 관계없이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오랫동안 계획한 일일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실 때는 최소한 3일은 생각하십시오. 사흘 내내 생각해도 옳다! 그러면 그때 시작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어서 1973년 개축생 소띠는 죽서서 개한테 주는 일이 생길 겁니다. 기껏 뼈 빠지게 노력했더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에게 아이디어나 공을 빼앗기거나 내가 개발한 메뉴를 옆 식당에서 그대로 베껴서 손님을 빼앗기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날로 먹으려는 도둑놈이 많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사본을 따로 저장해 두시고요.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하실 때는 처음 작업한 날짜를 기록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십시오. 가게 이름, 메뉴 이름, 상표 등록을 꼭 하시고요. 또한 현재를 점검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도둑 맞는 악재를 피하는 가장 좋은 개운법은요. 빼앗기기 전에 먼저 줘버리는 것입니다. 공짜로 남을 돕는 일을 먼저 해버리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봉사활동인데요. 이것이 일종의 액땜이 되어서 악재를 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비록 7월이 시끄럽기는 하지만요. 이 운세는 실패 후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운이 따릅니다. 실패가 발판이 되고 걸음이 되어서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8월을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한 일이 있다면 고치려고 손을 대지 말고 조언도 구하지 말고 걱정도 마십시오. 그냥 묻어놓고 가시는 게 이롭습니다. 7월이 되면 문제점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재물관리나 경영 쪽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집에 물이 새거나 사업을 하는데 쓸데없는 곳에서 계속 지출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수하려면 품이 제법 들겠는데요. 돈 얼마를 들여야 효과를 볼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크실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하셨다면 본인의 판단을 믿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두고 해자하면은요, 걱정과 근심만 커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어서 1949년 기축생 소띠는 적절한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7월에는 세대교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것들이 방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옛 것을 치워버려야겠지요. 이런 것을 세대교체라고 하는데요. 주로 직원이 교체되거나 과업을 받거나 유산상속을 분배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삐거덕거리는 일이 많다는 것인데요.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큰 소리가 한 번쯤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감정에 격해졌을 때는 대화를 멈추시고요. 며칠이 걸리더라도 여유를 찾으신 후에 천천히 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니까요. 다행히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지병이 있다면 차도가 보일 것입니다. 7월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운세가 들어오는데요. 치료를 10번 받아야 한다고 하면요. 돈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5번, 6번에서 그만두지 마시고요. 10번까지 꼭 치료를 받으십시오. 병을 치료하려면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